사실 이 망을 써야 되는데 지금 잠깐 벗었어요. 너무 할머니 같아가지고 이 망을 쓰면. 네, 욕빈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? 동창회 나갔는데 어떤 선배님이 이거를 주시는 걸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게 원래 가발 쓸때 이렇게 고정하는 핀이래요. 근데 이거를 머리 이렇게 볼륨 없으신 분들이 볼륨을 살리려고 머리 사이에 꽂으면 좋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사실은 머리숱이 너무 많고 또 감잠을 하면서 굉장히 머리가 볼륨감이 더 생겼어요. 그래서 이걸 할 상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망을 쓰는데 이게 망이 자꾸 벗겨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하고 이외에 쓰니까 망이 절대 안 벗겨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모든 제품을 다 활용하기 나름이고 또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오늘은 가게에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한가하니까 영상을 찍고 있겠죠? 한가한데 뭘 그렇게 웃고 있냐고. 뭐 어떡하겠어요. 그럼 울고 있을 순 없잖아요. 뷰티 하시는 분들 도대체 뭘 써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주름도 하나도 없고 막 탱탱해가지고 이런 데도 막안 잡히시고 전 나크서클 막 장난 아닌데 다들 화장을 하시나 봐요. 저는 미국에 와서 14년 차 되고 있는데요. 미국 온한 6개월부터 화장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. 저도 물론 직장 생활을 한국에서 한 13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좀더 나이 들어 보이려고 제가 컴퓨터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남자들하고 일을 주로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무시 당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진하게 화장도 하고 굽도 7cm, 네, 7cm, 8cm 높은 거 신고 네, 정장 입고 다니고 그리고 머리는 숏컷을 항상 잘랐었어요. 또는 막 아줌마 파마도 가끔 해보고 그래야 좀 나이 들어 보이고 그랬었는데 미국 와서 누가 보겠니 하면서 화장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. 한 3개월 동안은 저도 제 피부를 못 봐주겠더라고요. 막 이렇게 항상 아픈 사람 같고 되게 뭐라 해야 돼 이렇게 세수를 해도 세수 안한것 같고 근데 장점이 아틀란타는 여름에 굉장히 더워요. 겨울에도 그렇게 추운 건 아니지만 빨개졌네. 네. 근데 여름에 막그 제가 ESL 영어 다녔거든요. 영어 중간에 막 나가서 세수하고 그냥 막 햇빛에 말리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꾹꾹 참고 한 3개월, 6개월, 6개월을 딱 참으니까 이 피부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. 모르겠어요. 저 아시는 분이 뭐 손님인 줄 알고 놀래라. 저 아시는 분이 아유 그 피부 갖고 무슨 자랑을 하니 막 이러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제가 다른 막 마사지 하시고 막 화장품 좋은 거 쓰시고 이런 분과 비교했을 때 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피부고요. 그 거기에는 우리 작은 아들이 추천해준 로션을 하나만 딱 바르거든요. 그 로션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. 정말 좋아요. 10불밖에 안 하는데 온 가족이 한 두세 달 쓰거든요. 그거 하나만 바르고 나오고 립밤 바르고 그리고 성당 갈 때하고 토요일 한글 학교 갈 때는 크림 하나를 발라요. 우리 조카가 보내준 정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바르는 그 뭐죠? 군대에서 되게 유명하다는 그 달팽이 크림. 굉장히 사연이 있는 크림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토요일, 일요일만 살짝 조금씩 바르고 있는 크림이 있어요. 그리고 그거 외에는 정말 그 전에는 그냥 정말 로션 하나만 발랐었거든요. 뭐하다 이렇게 3000포로 빠졌어요. 네.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. 전 너무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데 이번 주 내내 그 말이 계속 머리에 떠오르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.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 멘탈을 붙잡고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저희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. 미국 전체가 다 그렇고, 또이 식당, 음식점 하시는 분들, 또 저희처럼 건물 안에 있는, 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렇게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. 왜냐면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고정 손님이 있었고, 5년 동안, 뭐 굴곡이 있긴 했었어요. 직원이 4명까지 있었다가 지금은 직원이 두 분밖에 없는데,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었지만, 그렇게 이게 안될 때에도 생활이 안될 만큼 어렵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.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, 비즈니스를 했고 살았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하게 돼요. 그래서 이 일상을 지금 살아가지 않으면 이 멘탈을 붙잡고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을 이해가 되고, 저희 아들하고 주말에
저희 뒷마당에 모종도 심고 씨앗도 심기로 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만일에 내일 지구가 멸망 안 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내일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. 내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야 미래가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. 저도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고 지치긴 하지만 영상도 찍고 또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네, 또 오늘 손님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고 디스플레이하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, 정말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손님들한테 대접을 했다면 이번 주는 정말 제 성의껏 정말 여기 와주시는 손님들한테 너무 감사하면서 음식을 대접을 하는 거 할 것 같아요. 정말 색다르게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만들지만 제 정성은 10배, 100배 들어간 음식을 만들고 있고요. 손님들도 그거를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와서 문 열어줘서 고맙다고. 제가 고맙죠. 왜 손님들이 고마워요. 제가 돈을 버는데. 근데 모두 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고 잔돌 대부분 다 안 받아가세요. 아, 이 아줌마 이 울컥진. 나의 고통이 있는 곳에 내가 숨쉬게 하소서. 이번 주에 오시는 분들은 저하고 너무나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. 저희 아버지도 한국에 가시자마자 저희 가족들이 운영하는 건물이 있는데 아버님 형제, 제 가족이 아니고 저희 아버님 형제분들이 같이 운영하는 건물이 있는데 먼저 렌트비를 20% 낮춰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대요.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정말 잘하셨다고 저희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. 오빠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참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. 부모님이나 또 저희 아버님 형제분들이 그 렌트비로 생활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또 그렇게 하시고 또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. 좀 어려워도 직원들 나오라고 해서 같이 나누라고. 근데 사실 매상이 한 50% 정도만 줄어도 그게 가능해요.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직원분들한테 그렇게 해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일단은 그래서 저희도 3월 말까지 저희 가게와 저희 신랑이 운영하는 가게 둘 다 직원 안 나오시게 하고 저희 둘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건물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하지만 너무 우울하게 코박고 있을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또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멘탈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무언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도 찍고 음식도 만들고 네